최근 2년간 도내 산업재해 사망자가 6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도내에도 전담 수사팀이 발족했습니다.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도내 하루 확진자도 설 연휴 이후엔 500명대로 치솟을 걸로 예상됐습니다. 정선의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. 사업자는 친환경 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. 강릉 곶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나 명성이 예전 같지 않아 소비층 확대 등 과제도 생겼습니다.